جدا أن المسلم يبتعد عن الفتن بأمور منها الزواج، أن يتزوج، يبحث عن زوجة صالحة. نعم. المسلم برهن. 다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다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다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 조건은 진정한 배우자가 진정한 그 이슬람적 마인드, 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يبحث عن زوجة صالحة تعين على طاعة الله على العبادة على العلم. 나와 평생을 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يتعلم قبل أن يتزوج ماذا يصنع مع زوجته مع أولاده كيف يربي الأولاد. نعم. 왜냐하면 결혼 후에 태어날 자식도 있을 건데 그 자식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